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봄 다웠어요. 그죠? 봄 다웠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여름인 줄 알았어요. 27도? 27도까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반팔을 입고 나올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너무 더워서, 뭐야, 여름이야?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날씨가 그래도 봄 날씨 같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 저녁과 낮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독감이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건강하게 한주 월요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항상 그렇죠.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모를 보니 모범생일 것 같아, 외모를 보니 날라리일 것 같아.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거, 그거를 지난주에 했었죠. 후광 효과, 영어로는 헬로 이펙트라고 했었는데요. 헬로 효과, 헬로 이펙트, 후광 효과. 한 대상의 두드러진 특성이 그 대상의 다른 세부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한 부분이 너무 좋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 이거를 후광 효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후광 효과는 조심해야 될 교훈이 있었죠. 사람을 한 가지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기에 딱한 면만 봤을 때 정말 괜찮았는데 숨겨진 인성이 정말 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 확실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맞춤법이었죠. 개발과 아이 개발. 그렇죠. 그 여의가 들어가는 개발. 발음이 잘안 되죠. 겨이 겨 개발. 이 개. 개발은 사람의 재능이나 여의가 들어가는 거는 사람의 재능이나 생각,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능력, 이런 정신적인 면의 그런 능력들이 를그더 좋은 쪽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 이럴 때는 여의자 개발을 쓰지만 아이자 개발은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개발, 아이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산업 개발, 뭐 도시 개발 이렇게 쓰지만 뭐 적성 개발 할 때는 여의자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생각을 깨우치면 여의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걸 내놓으면 아이 개발. 그래서 소질은 개발하고 신제품은 개발하자. 꼭 기억하세요. 소질은 개발, 여의 개발, 그다음에 신제품은 아이 개발. 자, 요번 주 방송 시작할게요. 요번 주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이번 주는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예쁘죠? 네이버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이버는 짱이에요. 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동화부터 보기로 할게요. 자, 어느 집에 고양이, 사납고 심술 맞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누구도 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쥐들도 같이 살고 있었겠죠. 요즘 아파트에는 없는데, 옛날이 아니라 요즘도 주택 있죠. 주택은 그 정원이 있고, 뭐 마당이 있고 하면 쥐들이 요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사나우고 무서운 고양이와 생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생쥐들은 고양이 때문에 제대로 바깥에 제대로 나가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잘 살려면 저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해?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고양이 눈치 안 보고 고양이를 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열심히 머리를 모으죠. 생각들을 모읍니다. 곰곰이 한 명씩 한 마리씩 한 명이 아니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막내인 막내 생쥐가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저요 하면서 좋은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쥐가 하는 이야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부터 고양이가 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하고 의견을 내요. 그래서 어른 생쥐들이 와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고양이가 걸어오는데 딸랑딸랑딸랑딸랑 목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걸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기뻐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러던 중 가장 늙은 생쥐가 그러죠.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생쥐들이 경직 상태에 살금살금 뒷걸음을 칩니다. 결론이 안 나요. 고양이 목에 용감하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쥐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을 얘네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서로 미루고 두려워서 누가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나서지를 못해요. 나설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런 것처럼, 기업 대표님들도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책 자금 지원 과제에 선정이 됐던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막연하니까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었죠. 그리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정책 자금, 정부 출연금, 그거 받는 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저쪽 이야기야. 저쪽 세상 이야기야.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요.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지원 과제 신청을 하셨다 할지라도 신청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으시죠. 찾으시면서 다 해주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에게, 정책 자금 전문가들에게 사업 신청서도 써주길 바라고, 그리고 뭐 조건들도 갖춰주길 바라고, 전부 다, 해주길 바라세요. 하지만 이 정책 자금은요,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해요. 직접 하나하나, 해보셔야 어렵게 느껴지지를 않으세요.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알게 되시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지도사가, 전문가가, 정책자금 전문가가 다 해주는 걸 받으면 본인이 계속해서 무섭고 두렵고 해서 계속해서 정책자금을 하지 못하세요. 그 두려움과 어려운 거, 막연한 거, 이걸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멘토인 지도사님들을 믿고 하나씩 정책자금 지도사, 그러니까 멘토가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씩 따라서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요, 모든 것들을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막연하게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알아서 내가 알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고, 막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멘토인 지도사를 믿고, 전문가를 믿고, 하나씩 직접 해보는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기면 계속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씩 직접 멘토가 하라는 대로 경험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멘토인 지도사를 믿고 전문가를 믿고 하나씩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정말 필요해요. 기업의 정책자금,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업 신청서, 그리고 대면 평가. 리허설, 대면 평가하는 거, PPT 작성하는 거, 용기를 내서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하실 거면, 그러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업 신청서를,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대표님이 직접 하나씩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대면 평가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사업 신청서는 계획서는 정말 그럴듯하게 써줬는데 대면 평가할 때 대표님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 발표를 제대로 못하시면 거기에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험해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코테라 전문 지도사의 역할은 직접 해볼 수 있게 대표님이 직접 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 나 저거 알아 하는 거. 그래서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직접 하나씩 해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동기부여. 그리고 거기에 따뜻한 조언. 이런 걸할수 있는 게 코테라 지도사의 역량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사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멘토로서 한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씩. 그래서 대표님들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코테라의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코테라의 전문 지도사들이 하나씩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인 것 같아 하는 곳에 지원해보세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저희 코테라의 카페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좀 아까 보셨던 그 정책 지원 사업들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오세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 세상의 법칙. 지난주에 우리 헬로 이펙트, 아까 복습했었죠? 자, 요번 주는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하니까 그거 생각나죠? 뭐지? 파랑새, 정말로 나한테 희망을 가져다주고 꼭 가지고 싶은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는데 나는? 저 멀리 바깥으로만 돌았더라 하는 이야기. 네, 동화죠, 동화. 자, 볼게요. 지금 얘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대요. 아주 삐까뻔쩍하네요. 건물이 막 반짝반짝해요. 대기업에 일하면 좋나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틀에 딱 박힌 그런 생활, 그리고 그러니까 정형화된 생활이라던가 정형화된 직장 생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네요. 현실,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이 직업, 이런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상. 이게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의 유래는요, 벨기에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동화극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극이죠, 연극. 동화극 파랑새의 주인공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모리스 마테를링크인데요. 정말 잘생겼네요. 그죠? 잘생긴 것 같아요. 인정. 와, 별풍당당님께서요. 별풍선 28개. 와, 엄청 많이 해주셨네. 오예. 굉장히 반가운데요. 극작가이자 시인이신 모리스 마테를링크 이분이 쓴그 파랑새 있죠? 파랑새 동화. 아이들이 많이 읽어요. 동화책으로도 많이 읽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를 한게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 그 아이들인 틸틸과 미틸인데요. 여기가, 외국 발음이죠. 외국어 발음이라 미칠을 이렇게도 저기 하거든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 미칠로 알고 있었거든요. 틸틸과 미틸 남매는 꿈속에서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하는 요술 할머니를 만나요. 그래서 그 요술 할머니가 자기한테 아픈 딸이 있는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얘네가 결국 길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결국 찾지를 못해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요. 잠에서 깼는데 자기 집에 있던 새가 파랑새였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파랑새 증후군이란 말 자체는요, 일본의 시미즈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거는 파랑새 그 동화극에서 유래가 됐고,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의 시미즈라는 교수라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게 있는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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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파랑새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 가까이에 있는데 정말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꿈과 몽상 속에서 헤매는 거, 이게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네요. 이 파랑새 증후군이요, 오늘날 파랑새 증후군은요,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못하면 직장인들을 빗대는 말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파랑새 증후군의 증상이에요, 증상. 직장인이 겪고 있는 파랑새 증후군. 얘는 지금, 어디죠? 뭐, 롯데리아? 롯데리아나 뭐, 어디 그, 레스토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죠. 자기 현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난왜 여기 있지? 뮤지컬 무대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난 그러고 싶은데? 이 일은 별로 아닌데? 이러면서 하고 있죠. 직장인이 겪고 있는 파랑새 증후군인데, 직장인들 중에 60.7%가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스트에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직장인 중에 60.7% 정도가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아주 많은 비율. 절반이 넘는 비율이니까 60.7%나 되는 직장인들이 현재 내 직장에, 현재 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꿈꾸면서 사는 거죠. 꿈꾸면서. 그래서 이 파랑새 증후군의 징후가 이런 거래요. 현실만 생각하면 의욕이 없어지고 피로가 몰려온대요. 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제 생각을 하면 의욕이 없어지고 피로가 몰려오진 않아요.
아, 아자,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저는 파랑새 증후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러는데, 현실을 인정하고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죠? 내 현실은 이래.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번 주에는 뭐 이걸 이루고, 다음 주에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건, 그건 꿈을 꾸, 이루고,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꿈꾸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상만 꿈꾸는 거는 파랑새 증후군인 것 같아요. 또, 그 파랑새 증후군의 징후가 이상에 대한 꿈을 자주 꾼대요. 근데 이상에 대한 꿈을 항상 꾸고 있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저이 부분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상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확신한다. 근데 우리 그 시크릿이라는 책 있죠? 책 보셨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나왔었는데, 이상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거에 대해서 그게 꼭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저이 부분도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을 한다. 근데 이거의 베이스가 그건가요?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에 대한 꿈을 자주 꾸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신을 하고, 이건 파랑새 증후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파랑새 증후군에 원인이 있다고 해요, 원인. 그 가장 큰 원인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파랑새 증후군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엄마가 해줄 거야, 아빠가 해줄 거야 이렇게 자라다 보니 정신적으로 성장이 더뎌진다고 해요.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생각하고 이런 게안어안 되니까 안돼 있게끔 되어버려서. 그 정신적으로 성장이 더디게 된다고 하네요. 정신적인 성장은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이런 속에서 정신적인 성장이 부쩍부쩍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해야죠. 그래야지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이 더딘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니까 현실, 내가 처한 현실과 이상은 너무 멀더라 하는 것들 때문에 파랑새 증후군에 앓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심각한 취업난. 요즘 취업난이 젊은이들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원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일단 입사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이상은 저건데 이래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파랑새 증후군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취업은 했지만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취업난의 허덕이다. 그 취업난의 허덕일 거야라는 그 강박증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선택을 했으니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만족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식은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리고 아까워요. 아깝죠.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 고민해 볼수 있게. 부모님이 모든 걸다 처리해 주는 거, 해결해 주는 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파랑새 증후군의 대처 방법이에요. 내가, 파랑새 증후군인 것 같아. 좀 무기력해. 그리고 현실과 이상이 너무 멀어서 힘들어.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대처 방법이 있어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일거리는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된대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회사 내 소모임 활동에 참여해서 열심히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능력과 소신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런데 남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를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남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지, 남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받고, 불편함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 남한테 피해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정했으면 D-Day를 정하라는 거. D-Day를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할때 계획은 세워요. 근데 D-Day를 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미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D-Day 정하는 거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예요. 사회의 관심을. 요번 주 정말 이슈가 됐던 화제, 그 저기가 있었죠. 기사가, 일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어요. 노트르담 대성당 화제인데요. 이 기사를 선택을 해봤어요. 좀 안타까웠어요. 많이. 옛날에 저희,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 저기 있었죠. 그 남대문,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남대문에 화재가 났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노트르담 대성당이면 전 세계적으로 아끼는 문화유산인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96m 첨탑 무너졌지만 가시면류관 장미창 3개는 무사 그랬네요. 모든 게다 불탄 건 아니고요. 첨탑과 지붕은 완전히 붕괴되고 저기 탔다고 해요. 그 첨탑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불에 타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옆으로 이렇게 꺾이고 그리고 하는 모습이 그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그 첨탑이 다시 복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 노트르담 대성당이 아니겠죠? 자, 기사 내용 정리입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해봤어요. 이게 지금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 부분들이 지금 첨탑 붕괴되고 첨탑하고 지붕 붕괴 범위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 부분들이 불타고 그리고 아예 붕괴까지 됐어요. 그리고 첨탑은 옆으로 이렇게 꺾였고요. 그리고 장미창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서쪽 정탑이 있죠.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장미창은 양쪽 다 장미창은 안전하고요. 가시면류관 있죠. 그 예수님이 직접 썼던 예수님이 쓰셨던 실제로 사용했던 그 가시면류 가시를 이렇게 가져다가 가시면류관 안에 섞어가지고 만든 거래요. 근데 이 가시면류관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쪽 정탑 여기 보이시죠? 서쪽 정탑 여기 그림에 사진에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종탑, 서쪽 종탑. 이 서쪽 종탑은 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요. 이 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르간이 있죠? 그 오르간 굉장히 크고 웅장하던데 얘도 안전하대요. 저는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 루이의 튜닉 그 위에 입었던 옷인데요. 이 옷도 안전하고요. 800년 된 참나무로 만든 그 목조 프레임은 훼손이 됐대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 미술 작품 그 70여 점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걸려져 있었는데요. 얘는 아직 확인이 안 됐. 무사하지 않은지 확인이 아직 안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당 외벽에 있는 가고의 석상도 확인이 안된 상태고, 근데 석상이니까 탔을 것 같진 않죠? 무사할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파편과 못,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유산이에요. 세계문화유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세계문화유산이죠. 근데 세계유산이에요. 세계유산. 그래서 이 세계유산의 종류에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이고 이렇거든요. 세계유산은 이게 지금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유산 로고예요. 로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 인간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요, 그 자연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연을 의미하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사각형하고 동그라미를 이어주는 이 막대 있죠, 양쪽에. 이어주는 이것은요, 사각형과 원이 서로 연결되는 거, 이거는 인간과 자연이 정말 밀접한 관계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인간도 자연의 하나죠.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8년에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1978년, 1978년, 아직 100년도 안 됐네요. 그 전에 만들어서 보호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유산들을 잘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서두르지. 네,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의 종류에는요,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유산이 있고, 복합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그리고 기록유산.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진다고 해요. 문화유산은요, 이해하시기 쉽게 형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굴, 건축물, 조각, 그림 등등등. 그래서 인도의 아마다바드 도시도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스페인의 안테케라 거성묘 유적. 거성묘가 이 거성묘의 적이에요. 이 단지예요. 그래서 이 거성묘 유적인데요. 실제로 거성묘는 이렇게 생겼고 안에 모습들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캡처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영국의 고렘 동굴 군이죠. 그러니까 동굴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동굴, 여기도 동굴, 여기도 동굴. 동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고렘 동굴군도 그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 동굴은 꼭 가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게딱 보이죠? 딱 눈에 익지 않으세요? 왠지 친숙한. 네, 우리나라 그 남한산성이에요. 우리나라 남한산성도 그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유산은요, 과학적이거나 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연, 그리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 서식지를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렇게 막 안개인가요? 물안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주 멋있죠? 그리고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군. 동굴.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는 만장굴이에요. 근데 다른 동굴들도 용암 동굴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저기 뭐지?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유산이에요. 복합유산은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지정된 문화유산을 복합유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루의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 그래서 여기는 조형물도 그렇지만 주변의 경치도, 자연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복합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 메테오라. 여기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절벽이거든요. 근데 절벽 위에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한 군데뿐만 아니라 이 메테오라는 그 근처에 있는 절벽 위에 그 수도원들이 한두 개씩 계속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물 있죠, 그물. 그 그물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요 근래 그 그물이 오래돼서 조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스의 메테오라. 복합유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이에요. 무형유산은 인간의 창조적인 재능이 담긴 유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이나 춤이나 무용 뭐 그런 것들 그뭐 청자를 고려 청자를 빚는 방법 뭐 이런 거. 근데 고려 청자 만드는 법은 이미 그 사라져서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있죠.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씨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휘파람 언어. 이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터키 휘파람 언어 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검색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산에서 사니까 이쪽 집에서 저쪽 집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멀고 도로와 집이 너무 머니까 휘파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이 영상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휘파람 언어. 지금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 휘파람 언어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유산이에요. 기록이 담긴 자료, 비자료, 비기록 자료,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 영상,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기록 유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국채 보상 운동 기록물 있죠.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빚을 갚는 국채 보상 운동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경과를 쭉 3년 동안 적어 놓은 거라고 해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저기 기록유산으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KBS에서 했던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 방송 비디오 있죠? 비디오 방송했던 비디오 네 그게 정말 그 책장으로 해 책꽂이 해가지고요 차곡차곡 이렇게 그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이 아니라 스튜디오였겠죠? 스튜디오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비디오 자체가 그 기록물로 그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물 이그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동영상물 있죠? 비디오 물 비디오 로 남겨진 동영상 이게 등재가 됐습니다. 기록유산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래서 그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 그 세계 무형유산 어쨌든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했던 이것들이 정말 잘 보존이 되어서 우리 후손에게도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챕터 네 번째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에요. 오늘은 며칠과 며칠을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가물가물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먼저 볼게요. 며칠은 며칠이라는 옛말이 변해서 며칠이 된 거래요. 그리고 몇일이라는 거는 1988년에 새한글 맞춤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때 몇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서 옛날 말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몇일이라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자, 몇월은 고유어인 몇과 월. 월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몇월은요, 고유어인 몇과 한자어인 월이 합쳐져서 몇월이 된 거고요. 며칠은 며칠 그 자체로 고유어래요. 그러니까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이상하다. 이거 왠지 틀린 것 같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며칠은 소리 나는 대로 며칠. 이게 고유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몇 월, 며칠 하면, 위에 거랑 밑에 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밑에 거죠? 위에 거는 틀렸어요. 몇 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없는, 쓰는 거에 없는, 얻는 말, 옛날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 월, 며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몇월 며칠이야? 할 때도 며칠 소리 나는 대로. 택배가 며칠 만에 올까요? 할 때도 며칠 소리 나는 대로.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해? 할 때도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시험 날이 며칠이야? 며칠 소리 나는 대로. 몇월 며칠? 며칠은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한 계단 올라서기 명언이죠. 자, 14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뭘까? 그냥 딱한 조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모든 신뢰와 믿음을 세우는 작업은 도미노 한 조각 한 조각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믿음과 신뢰가 한 번 어떤 일로 한 번에 의해서 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이렇게 저기하는 거죠. 우와! 별풍당당님, 계속해서 별풍선 선물 주셨는데요. 지금 2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이에요. 믿음과 신뢰를 쌓기는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야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가 와르르 쏟아지는 것은요, 정말 단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 수백 개의 조각들 중에서 문제는 항상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 항상 한 걸음이죠, 한 걸음. 그한 조각이 한순간에 한숨나게 할수 있으니 항상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조각이, 어떤 한순간이 내가 그동안 쌓았던 믿음, 신뢰들을 와르르 쏟아지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마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새겨야 될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은 거. 근데 저 항상 한결같게 도도새입니다. 그거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저희 코테라, 2주의 코테라 소식입니다. 소식은 같아요. 저희 그 코테라에서 항상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 대표 여러분들은 언제나 수시로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진행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청 방법 자세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고 싶으시면요. 어디를 가라고 제가 그랬었죠? 코테라의 카페, 정실미. 정실미 기억하세요? 거기 클릭하시면 요 지원 사업 자세하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 주 코테라 요번 달 소식입니다. 그 기업 R&D 지도사 5차 실무자 양성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6일 날이 마감일이네요. 4월 26일 금요일. 정말 도움이 되고요. 기업 대표님들께서도 정말 정책 자금에 대한 걸좀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해서 듣는 거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하세요. 저두번 들었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추천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 상반기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모집 공고가 났는데요. 창업 지원을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저희 코테라에 들어오시면 돼요. 코테라, 정실미에 들어오시면 돼요. 정실미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원 사업 있죠. 금주에 뭐 추천 지원 사업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를 볼수 있으세요. 그리고서 그 제일 밑으로 그 커서를 쭉 밑으로 내리시면요.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참가 신청서 해가지고 신청서 이렇게 그 파일 누르는 거 클릭하는 거땅 하고 클릭을 하시면요. 이그 신청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히 어디를 들어오셔야 하냐면 정실 및 카페를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그것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쭉 훑어보시고 그리고 신청서도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도움을 정실 및 카페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 정실 및 코테라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먼저 정실 및 카페에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되는 거 많아요. 정책 시작금 실무 도우미 카페. 기억하시죠? 제가 매해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아까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여기에도 참여를 해보세요. 저도 뭔가 창업할 게 있으면 이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창업거리가 없어요.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로 메일 꼭 주세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예요. 이번 주 방송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이제 오늘 낮에 낮 기온이 27도, 2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많이 덥죠. 26도, 27도.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렸거든요. 여러분들, 내일도 낮 기온은 꽤 높을 것 같아요. 안에 반팔 입으시고요. 겉에 하나, 긴팔 하나, 겉에 입을 수 있는 가벼운, 옷 하나 챙기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겉옷, 얇은 겉옷 하나 걸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